저는 자립준비 청년 김한나입니다. 현재 폐에 종양이 있고 암 투병 중이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.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후 어느 날 저를 버린 아빠가 희귀병에 걸린 채 찾아왔어요. 혼자 살아내기도 힘이 버거운데 원망스러워도 유일한 피붙이니까 치료비를 마련하려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. 하지만 결국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. 제때 상속 포기를 못해 아빠의 큰 빚을 떠안게 되었어요. 그리고 몸을 혹사한 탓인지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. 치료가 시급하지만 계속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. 동의서에 사인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. 또 치료를 받는다 해도 제 병원비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? 돈도 없고 몸도 아프지만 그래도 살고 싶어요. 이게 너무 큰 욕심일까요?